모든 약에는 주의사항이 있겠죠.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고혈압 환자. 자, 고혈압 환자는 이뇨제를 씁니다. 이뇨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뇨제를 써서 혈압을 좀 낮추는데, 통풍 관절염, 급성 통풍 발작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뇨제를 중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발작이 확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당뇨 환자. 당뇨 환자 급성 통풍 발작이 생겼는데, 아까 내가 뭐 쓴다고 했죠? NSAID, 소염 진통제, 콜친. 콜치신이라고도 한다고 했고, 그래도 안 되면 스테로이드를 써서 일단 급성 통풍 발작 통증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통풍. 통풍이 조절이 안 되면 스테로이드도 쓴다고 했는데, 당뇨 환자들한테 당뇨 환자분들께 스테로이드를 쓰면 혈당 조절이 안 돼요. 막 300, 500 막 올라가요. 고혈당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당뇨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과적으로 그 스테로이드를 잘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알고 계시고요. 만성신질환 환자. 크로닉 레날 페일리어, 키드니 디지즈. 그래서 신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NSAID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이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때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낫는데, 대개 또 이제 이런 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당뇨랑 같이 동반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도, 신장 때문에 스테로이드도 못 쓰고, 당뇨 때문에는, 죄송합니다. 신장 때문에 소염 진통제는 못 쓰고, 그리고 당뇨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못 쓰고,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서 고혈압이 있으면서 만성 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약을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스스로 약이 아니라 스스로도 재발이 안 하게 통증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간부전 환자. 왜 소염, 일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일반 소염제는 간에 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간 수치를 조금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좀 주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페브록스라트보다 알로프르놀로 요산을 조금 떨어뜨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페브록스라트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알로프르놀이 조금 더 권장이 된다는 거. 앞서서 페브록스라트 협심증, 뇌졸중, 죄송합니다. 협심증,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예방약으로 쓰는 게 저용량 아스피린 A100, 상품명이 A100 그런데, 앞에서 이건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용량 아스피린은 요산 배설을 억제하기 때문에 급성 통풍 발작 때는, 급성 통풍 발작이 있는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줄여서 급성 통풍 발작을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써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십니다. 고용량 아스피린이 아니라, 통증 조절 목적의 고용량 아스피린이 아니라, 이런 협심증, 뇌졸중 예방 목적에서는 저용량 아스피린 말하는 거예요. 이 A200, 무슨 아스피린 프로텍트, 이런 게 이제 100mg 짜리거든요. 100mg 짜리,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풍의 약물, 통풍 발작 또는 통풍 치료를 위한 약물, 요법과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딱 한 시간이네. 이제 한 5분, 10분 남았어요. 엄청 기네. 뭐냐면, 이제 수술 해야 돼? 저는 이제 수술도 하는 의사니까. 근데 수술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풍을 뭘 수술해요? 다 체중 조절, 약물 치료, 이런 걸로, 운동 치료로 해서 혈중 요산 수치만 떨구면 되는 거지.